새 수목 드라마 복면검사를 통해 로코킹 주성욱과 로코퀸 김선아가 만났습니다. 3년 만에 안방극장에 컴백한 김선아. 깔끔한 올블랙 패션은 그녀의 동안 미모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이고 묶이려고 한 건데 부디기 되게 썰렁하네. 제가 숫자에 대해서 약간 둔감, 좀 둔한 편이어서 철이 좀 안 드는 편인 것 같긴 해요. 드라마로는 한 3년 만에 컴백을 한 것 같고, 그 전에 영화를 재작년에 이제 개봉을 하고 했었는데,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, 그 전에 좀 부상을 좀 많이 당해서, 조금 스스로한테는 정말 꼭 필요했던 시간을 잘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현대판 각시탈이라 불리는 복면검사 캐릭터를 맡은 주상욱. 그의 액션 연기에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죠. 촬영을 하다가 이 무릎 쪽에 부상을 좀 입고 연골이 찢어지는 부상을 좀 당했습니다. 최대한 그래도 소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복면에서 쓰던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표정, 눈빛 그런 거에 치중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저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이제 한창이죠. 실장님 전문 배우라 불릴 만큼 엘리트 역할을 많이 맡았던 주상욱. 너무 엘리트 같아. 딱 느낌이. 아, 함부로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거 있지. 실장님 아무나 해요? 검사 아무나 해요? 절대 할 수 없습니다. 검사도 그냥 검사 아니잖아. 복면 쓴 검사 only 주상욱. 많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. 새 수목 드라마 복면검사는 지난 5월 20일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.